첫 번째 경기 스플릿에서 비전과 퀀텀의 대결 단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퀀텀 스트라이커는 한 곳에 올인해서 들어가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는 좀 넓게 퍼져서 상대방의 전진 나오는 걸 체크하고 그 다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미드 주도권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글로우가 여기 있다는 거 생각 못할 수도 있는 게 스택스가 빠지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연결부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에. 네. 자, 갤라이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이러면은 뒤에서 오는 야, 해 먹었고. 이거 진짜 이쪽에 글로우! 무력 끝냈습니다. 진짜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줬던 게 이미 스택스가 몸을 보여줬고 벤트 연결부에서 빠지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글로우까지 생각을 못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까다로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 잘렸죠. 자, 그러면 설치. A사이트 쪽으로 돌렸습니다. 설치가 돼도 이던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그럼 TS가 스택스 잡아내고 살아나왔어요. 오? 체력은 많이 가져온 상태입니다. 에피나 TS. 자, 3대2. 자, 체력이 일단은 네, 다 차있는 비전 스트라이커인데 구석에 있죠? 야! 포사! 한 방에! 역시 보내버렸습니다. 우클릭 한 방에. 3대1. 알비 혼자 남아있는 상태 뒤를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시간만 끌어주면 된다는 퀀텀 스트라이크거든요. 그렇죠. 네. 엘보에 한 명 있고 헤븐에 있으면은 설 위치도 어차피 헤븐 설이기 때문에 탑 설이기 때문에 네. A쪽 탑을 확인해야 돼요.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비는 고스트 살리면서 빠지네요. 네, 네. 빠지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야, 이거 두 명 잘리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퀀텀 스트라이커가 피스톨 라운드 승리를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와, 사실 이거 네. A 메인에서 경사로 해서 QS 는 들어가는 동안에는 짧은 길이지만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나면은 긴 길이거든요. 네. 네. 잡고 나서부터의 싸움이기 때문에 B사이트는 그렇죠. 지금 피스톨만 들고 있는 비전 스트라이커가 어떻게든 지금 총기를 하나로 빼자라는 마인드로 가져야 돼요. 네. 자, 에피나가 헤븐 쪽 봐주고 있습니다. 자, 꽤 다수의 인원이 일단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내려왔습니다. 이거 백사이트 어그로 돌면은 석가래 있는 인원이 그렇죠. 잘랐습니다. 포사 박종 한 명 남았습니다. 교환이 됐습니다. 알비까지. 아, 퀀텀 진짜 정교해졌는데요. 지금도 포지션 자체가 일부러 석가래에 올라가 있는 박종 선수가 아예 사운드를 안 내고 백사이트와 삐맹 그렇죠. 갈라이커 계속 사운드를 내주면서 석가래는 비어있다라고 백 빠르게 자 템포 빠르게 올렸는데 글로우 데미죠 글로우 자 한 명 1대1 자 이러면 스펙트에서 업그레이드 됐죠. 네 하나씩 뺏어내야지만 상황이 역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킹이 안쪽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어 너무 침착한데요 킹 하나 잘 잡아냈어요. 그리고 오 박종 박종이 마무리. 자 제스트가 뒤쪽에 대기 중 3대2 오? 자 이건 2대2 상황이거든요. 네 숫자 맞춰졌습니다. 자 이거 설치를 못하는 이게 설치 붙는 순간 한 명이 빠지게 하는 게 바로 남아있는 1대1 알비 대 에피나. 근데 잡고 총기, 갔어요 스택스 총기가 한쪽 가리고 총기가 팬텀이에요. 아직 설치는 안 됐어요. 자 남아있는 건 알비. 자, 꽤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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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어? 뭐야? 어? 뭐야? 결국엔 스파이크 설치하다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체력이 18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알비였는데요. 1500m 진입하는 데 있어서 연막 폭발로 가리고 순풍을 쓸 건데 그걸 예상하고 킹이 지금 Z가 들어올 예상하고 위치가 삼성이 안 끊기는 위치예요. TS 칼날 폭풍 이제 끊었죠. 여기서 마무리 알비가 대기 중. 두 명째. 야 이거 트리플. 자 이걸 스파이크 다운입니다. 시간 없어요. 안 되겠는데요. 자 정확하게 위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비 다 잡아냈고 여기서 하나 남은 에피나까지 끝냅니다. 아 킹 진짜 영리한데요. 이게 사이퍼로 엄청나게는 역시나 스택스와 알비가 전진 나가서 정보를 얻고 있어요. 지금 그 사이에 퀀텀은 미드 장악을 했고 오펜시까지. 이건 시간 끌어주는 거죠 여지도. 그렇죠. 오 걸렸어요. 제스 위치 파악 됐습니다. 아우 이 와중에 달려가서 에피나를 컷했습니다. 속가래 신경 써. 내리고 있죠. 체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타이밍이 3명째 지나가다 발 맞아서. 네 스파이크 다운. 그런데 TS가 두 명 그래도 잘라내긴 했는데 이게 스파이크 위치가 먹기가 힘든 언더라인이어서 어렵죠. 나오면은 네. 그대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TS 아쉽네요. 총사예요. 오우 저 제스트가 간라이크를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아니 세이지가 이렇게 전진 나오기가. 아니 부활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잡고 빠지죠. 이때까지 보여줬지 않았던 것이다 보니다가 어? 나온다!
코사 이게, 입장에서는 네. 아, 이 정도까지 기다린다고? 이건 좀 선 이건 좀 약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알비가 꽤 오래 있었죠. 자, 킹이 대기 중 같은 자리입니다. 시선 뜨는 사이에 글로우가 마무리. 양각 잡고 한 명 남아 있습니다. 퀀텀. 사실 이게 전진 스타를 예측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쵸. 좀 예측이 많이 어려웠었죠. 알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각을 쪼개고 나가는데 아, 이거! 말아놨어요. 무결점 플레이 4대2로 달아납니다. 오, 오 놓쳤어요? 위험했어요. 자 이러면 아 근데 킹이 한 번 더 끊어냈습니다. 에이스 바로 부활? 이런 위치가 위치가 알고 있죠.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야 이거 느낌으로 잡는 것도 대단해요 킹. 네 일단 교환이 됐습니다. 저리 가자. 한번 밀어내죠. 네 그런 사이에 스파이크 설치. 자, 하지만 비전 스트라이크도 브리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밀어내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자 위쪽에서 대기 중 서로 예상돼요. 살짝 보여요. 와 코사. 코사 좋아요. 4대2. 자 이러면은 VS도 들어가기에는 약간 버겁습니다. 네. 네 아무리 지진강타 있다 해도 지금 QS의 위치상으로 봐도 지진강타로 밀어내기가 힘들어요. 네, 사이트 안에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트에 집중해서도 언더라인이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빠진 선택을 하네요. 이거는 안정적으로. 네, 오퍼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총기를 좀 세이브하는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퀀텀. 예, 대처가 잘 됐습니다. 약간은 공격 들어가는 상황이 애매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과 좋아요. 네, 먼저 잘릴 줄 알았는데 퀀텀 스트라이커는 브리치와 사이퍼를 사이퍼 스킬을 통해서 나오죠. 반샷! 와! 퍼다운! 반샷 맞았어요, 박준. 와 이거는 위험했어요. 한 개 차이였어요. 네. 네. 야 너프 전이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오퍼 다운 알비를 잘라냈습니다. 스타트가 좋아요. 이건 이번 예측으로 스택스를 한번 밀어낸 거죠. 이 정도면 B맨 들어오겠거니 했는데 사실 진짜는 A예요. 네. A 달리고 있어 이미. 네.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근데 엘보라인 먹어야 되는데 위쪽에 아우. 킹이 버티고 있습니다. 알비 부활됐고요. 박됐다. 그리고 어차피 리테크하면 할만한 게 네. 부활시켜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비가 태어났죠. 파이크 설치. A 사이트 설치됐고 리테크 시도 중입니다. 비전 스트라이크. 제일 중요한 이 경사로 라인들을 글로우가 뺏기지만 않는다면은 수비측도 아직은 할만해요. 퀀텀도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너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퀀텀 스트라이크예요. 지금 엘보 라인도 비어 있고 스크린룸에서 나오는 거 체킹이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A 맨이 두 명이나 투자돼 있어요.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여기를 뚫리는 순간 미쳐! 양각이 되거든요. 쌈싸먹히는 장면 나오기 때문에. 자 제스트가 일단 앞쪽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오! 야 제스트가 두 명째. 2명 남았습니다. 아 이거를 그냥 밀고 들어가서 꺾어버립니다. 코사가 혼자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세 명이라서 혼자서는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5대3까지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언급 아래 이번엔 A 경사로 또 바꿨어요 IB. 전진. 와! 제스트 이 까다로워요. 이렇게 오퍼를 써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린 게 계속 네. 위치를 바꿔줘야지 예상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스킬을 쓰면서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곳을 체크할 수도 없거든요. 그럼요. 자 결국엔 제스트가 미드 남아서 장벽으로 시간 끌기 위해서 지금 두나구슈를 대기하고 있고 스파이크는 물론 삐긴 합니다. 네. 제스트가 일단 대기 중에 있었고 이번에 B사이트 쪽을 좀 노려보나요? 스파이크는 B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근데 위치가 지금 글로의 위치가 피해망상 지금 에너지 파 모았거든요. 네. 어? 자, 세 명. 자, 이거 헤븐에서 보면은 좁은 바로 지역이에요. 좁은 지역. 이거 봤어요. 바로 그렇게 피해망상. 어! 피해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는 뭐예요, 이거? 자, 그래서 스택스 제스트가 헤븐에서 다 잡아냈습니다. 두 명 남아 있는 퀀텀. 자, 양각이에요. 네. 그 와중에 한 명 내려가 여진각 지우자 하나. 아! 맞았어요. 그나마 피 최소화. 혼자 남아 있어요. 자 코사 혼자 계속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체력이 이제 없습니다. 계속 빠졌어요. 막아놨어요. 시간은 25초. 시간 문제거든요 이거. 네. 오. 빠지죠 이러면? 들어가긴 힘들죠 이거는 사실. 네. 네. 원샷으로 좀 끝내보려고 노려봤는데 좀 뒤로 한참 빠졌습니다.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가면 죽거든요. 알비가 대기 중입니다. 어 이걸 와요 제스트? 어? 차치. 여기서 하나 뺐다. 여기까지. 우리와 싸울 생각만. 아, 야, 그렇지. 전지 딱 붙어서. 아, 이거 나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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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와! 칼날 폭풍. 자, 두다구슬 때문에 그 제트가 들어가기 좀 까다롭죠? 네.
제스트는 뒤쪽 박스 석가래 라인으로 빠지겠고요. 네, 일단 오퍼 다운. 그리고 제스트도 아래쪽으로 살짝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항상 퀀텀 스트라이커가 오퍼레이터를 잡고 나서 하는 플레이는 좋았던 플레이가 많았었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갈라이크 선수가 우편실에 남아있는 이유가 부활이 있는 걸 알아요. 지금 비워내면 부활 각을 볼 거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낚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걸 낚여줄지 보겠습니다. TS가 오퍼 들고 B사이트 쪽 전진 중. 자, 대기하고 인원은 두 명입니다. 스택스가 이 위치가 오우! 와우 스택스! 두 명째! 충분해요. 사실 두 명 와! 그리고 제스트가 하나 더 더해주면서 수적 우위는 비전이 어, 앞서갑니다. 글리치 파프렌지 오오오! 바로 위쪽에 하나 더! 갈라이크! 아! 팔 한 발! 와! 이 게임은 어려워지는 건 퀀텀 스트라이커거든요? 그래서 A사이트 쪽으로 알아요. 그냥 우겨들어갑니다. 네. 킹이 이번에도 같은 자리 대기 중. 에피나 아웃! 와우 킹! 호사까지! 킹 이거 하나 더! 아 체력이 많이 없었죠. 하지만 글로우가 합류해주면서 이쪽에서 잘라줬습니다. 8대3까지 벌어집니다. 스코어. 진짜 킹 선수는 사이트 바로 진강타로 사이트 클리어 시켰는데 문제는 다 석가래예요. 네, 빠르게 옵니다. 이번에 킹을 빠르게 잘라냈고 알빈 여전히 생존 중. 부활 들어갑니다. 에피나! 이거 맞는 판단이에요 이게. 예. 이 위치는 피해만 상황이 좋았고요 타이밍. 퀀텀 이 상태에서 엘보와 메인을 먹어줘야 돼요. 지금 사이트 안에 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경사로 그쵸. 지금 뒤로 빠져주고 있고. 자 박종! 글로우하고. 지금 에피나가 경사로 라인까지 잘 먹어놨죠. 이런 박종 커버까지 되고요. 네. 좋아 좋습니다. 5대3. 이렇게 되면 사실상 A사이트 뚫기가 정말 힘들어요. 비전 스트라이커 쓸 수 있는 땅이 지금 스크린룸밖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모든 걸 풀어나가야 되는 상태예요. 일단 부활은 있어요. 그래서 글로우를 일단 살려냈습니다. 5대4까지 맞춰놓긴 했는데 자 이러려면 헤븐에서 경사로 라인 쪽으로 밀면서 같이 내려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오, 이거를! 자 세이지가 전진해서 하나 끊어냈고 3대3까지 맞춰져 있는 상태. 오 이거 해제 들어가요. 해제 들어가요. 시간. 해제 붙었거든요. 오, 예. 해제 붙었어! 자 이거 해제! 해제입니다! 그렇지! 알비! 이러면 묶였어요. 구나 이미 깔려 있는 상태. 이러면 사이트 내주고 다시 리테이크 할 준비해야 되고요. 퀀텀 스트라이크. 네. 글로 올라갑니다. 왔어! 자 교환! 두 명 끊어냅니다. 키포인트를 알아요. 경사를 무조건 먹어야 된다. 에이밍 먹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러면 탑라인도 먹고 있는데 언덕? 네 벽 세워놓고 시간 최대한 끌고 있습니다. 오! 기다려! 이러면 2대1 됐어요 어느새. 스택스 혼자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자 스택스? 체력 많이 뺐어. 오! 3명째! 어 이거? 자 미친!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꼬리 잡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네, 네 알고 있을 거예요 예상되고. 이 정도면은 A 전진 나와서 우리가 지금 미드 B 하는 거 알 거다. 네. 어 그런데 다시 돌아가나요? 자 B 사이트 이미 비전 스트라이커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은 RB가 CT까지 챙겨줘야 주나요? 자 그럼 설치 이어지죠. 미드의 대격은 사이퍼 선수가 너무 예리하거든요. 지금 제스트 아 킹 선수가 네, 지금 기다리고 선수죠? 있는데. 다 들었어요. 오, 알죠? 알죠? 아, 네. 여기서 하나 더. 두 명째. 야, 와, 그래도. 진짜 두 명 잘라주고. 총기 뺏긴 거 아쉽지만 두 명 교환했다는 건 그래도 네, 큰 그렇죠. 소식이죠 이거는. 그리고 올인이라는 정보도 다 알려줬고요. 위치도 다 알려줬죠. 여기다. 자, 이러면 리테이크하기가 네. 쉽지 않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나오는 인원들 총기 빼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퀀텀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지금 들어가봤자 권총이나 스펙터 한 자루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빠지는 인원들을 정리하는 마인드로 예, 총기를 한 개라도 뺐자. 네. 그래서 크레드의 이점을 살리자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있죠 비전도 이거는. 그렇죠. 한 방향으로 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파이크는 미드 쪽까지 헤븐 쪽까지 들어가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스펙터다 보니까 이런 근거리 싸움을 유도하는 게 맞아요. 네. 있어 있어요. 확인을? 걸렸어요. 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 바로 스파이크 A사이트 뒤에 후방에게 주고 내가 그냥 엔트리 쓰겠다. 네. 막아주고 CT 이러면 각 잡아놨어요. 그러면 사이트 스크린만 클리어하면 끝난다. 박종이 일단 지키고 있긴 한데요. 좋아요. 박종? 피해방 사장님 좋았거든요? 최대 맞았어요. 필요가 근데, 있겠습니다. 아 글로우가 글로우에게 막혔네요. 메인에서 빨랐어요. 알기랑 만나죠 이러면. 어우 에피나 스파이크 설진됐습니다. A사이트 쪽 반반 싸움 3-3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경사로와 A탑까지 먹히게 되면은 퀀텀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경사로 쪽으로 인원을 한 명은 분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부 다 지금 엘보로 가나요?
자, 근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해븐하고 같이 그냥 네, 작업하는 해븐, 게 좋아 보입니다. 에이탐은 네. 무조건 먹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들어갑니다. 자, 교환 2대2. 와우, 글로우. 이러면은 빼야죠. 총기 하나 살려야죠. 네. 네. 자, 이러면은 막혔습니다. 매치 포인트 12대 3으로 벌어지는 비전 스트라이커. 자, 이미 A 사이트 쪽에 자리를 너무나 잘 잡아놨기 때문에 리테이크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자, 이러면 퀀텀 스트라이커 다음 라운드 때 총기가 나오나요? 뭐 했기 때문에 알고 있나요 지금? 그냥 체크를 하면서 물음표만 찍힌 것 같은데. 네. 어, 제스트가 위치가 오퍼인지 알아요. 근데 이게 오퍼가 너프되고 나서 재장정신 시간 때문에 네. 한 명은 주더라도 트레이드 우리가 하자. 그럼 뚫 수 있다는 마인드로 가는 건데. 자, 오퍼 상인 제스트. 자, 연막을 성공. 자, 갑니다! 와, 이거야! 그래도 RB 잡아냈습니다. 이후에 탈락이 안 됐어요. 오! 최대한 많이 잡아줘야 돼요. 자, 들어가고 있는데 아, 다 쓸렸어요. 이러면은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 게 지진 강타까지 있어서 아직은 바다. 위치까지 걸렸어요. 이러면 남은 시간 안에 설치가 됐고 사실 이제 뭐 리테이크하러 오는 타이밍에 브리치 궁극기만 사용해도 네. 충분히 2명 남아있는 퀀텀. 네. 자, 일단 헤븐 쪽으로 밀고 들어가긴 했는데 이노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 롤러코스터. 당했어요. 예.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자, 박수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마무리됩니다. 결승 진출은 비전 스트라이커가